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얘가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구독을 우리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픽으로 메시지를 퍼블리시하고 작업을 하시면 브로커가 요청을 받아서 미리 구독 신청을 하고 있던 서브스크라이버에게 토픽이 일치하면 미리 이제 토픽 구독 신청해야 되겠죠? 토픽이 일치하면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도 미리 토픽을 등록을 해서 구독 신청을 해 놓으면, 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든 웹이든,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 메시지를 보내 오면, 이 브로커가 판단을 해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보셨어요. 근데 플랫폼이 이제 안드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플랫폼이 모두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림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을까요? 웹이라는 플랫폼도 있죠. 자,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우리 IoT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IoT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두이노에서 자체적으로 MQTT 연동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뿐이지. 자, 라떼판다가 IoT 플랫폼에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두이노가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이가 IoT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아두이노, 우리가 이제 장비 아두이노에 온도 습도 센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온습도, 자, 온습도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온도 습도 센서에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LED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자, 브로커, 우리는 브로커를 이용하는데, 브로커는 여러분들 뭐를 사용하냐면 모스키토를 사용하죠. 브로커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모스키토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폰이 있죠. 안드로이드 폰, 이게 여러분들 폰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태블릿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차로 치면 차의 액정 화면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로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웹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이 방향에서 이 방향, 이 IoT 플랫폼에서 온도 습도 센서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브로커로 보내는 거예요. 라즈베리파이에서 온도 습도 센서 정보를 보내고 싶어요, 브로커한테. 그러면 이제 이 온도 습도 센서 정보를 값을 브로커로 보내면 브로커에서는 안드로이드와 웹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미리 당연히 그러려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분들 구독 신청 미리 하고 있어야 되죠. 구독 신청. 자, 웹에서도 구독 신청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 시스템이잖아요, 구독 신청. 자,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고.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얘가 온도 습도를 읽었는데 온도는 기본적으로 뭐 22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해야 되고, 습도는
40에서 60% 습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뭔가 이제 다른 그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동작시킬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웹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리 이제 이 IoT 플랫폼에서도 미리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구독 신청을 미리 해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독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웹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요청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이 방향으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네, IoT 플랫폼 쪽으로 뭔가 제어를 할수 있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자, 이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얘가 여러분들 폰이에요. 폰. 안드로이드 폰에서 뭔가 명령을 내려요. 내가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얘가 IoT 플랫폼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웹도 제어할 수 있어요. 얘네 둘 사이도 데이터를, 아이고. 얘네 둘 사이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 여러분들 MQTT의, 네, 장점이죠. MQTT는 우리가 이런 어떤 통신 기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수준 레벨은 아니고 저수준 레벨은 아니고요. 이런 그 내부에서 여러분들 무슨 통신을 하냐면 TCP 통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CP 통신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이제 MQT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웹하고 여러분들 웹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때, 웹은 또 플랫폼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웹 서버라는 게또 따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웹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얘가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그 웹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냐면, 웹 소켓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웹 소켓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가 나왔어. 제가 지금 여기 스펠링 쓰다가 자, 웹소켓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MQTT와 웹 간의 어떤 통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하나를 더. 잠시만요. 자, 웹은 여러분들 웹소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주고받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웹소켓이 뭐냐면 여러분들 웹소켓이잖아요. 웹으로 소켓 통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얘네들은 비동기 통신을 해요. 네, 비동기 통신을 해요. 비동기 통신. 그러니까 비동기 통신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이작스와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꼭 MQT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웹소켓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스펠링을 C부터 써가지고. 자, 웹소켓은 네, 뭐 MQTT랑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WJSP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프링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자바에서 이거 이 웹소켓은 자바에서만 쓸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뭐 파이썬에서도 쓰실 수 있고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웹소켓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잠시만요. 네, 요거 펜이 잠깐 빠져가지고 제가 끊었어요. 네, 다시 웹소켓은 여러분들 WJSP나 스프링에서 다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어도 자바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파이썬에서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 노드.js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웹소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 소켓 통신 하셨던 거를 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API예요.
그래서 웹소켓은 여러분들 소켓통신처럼 웹상에서 계속 연결을 유지하면서, 예, 연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실시간으로, 아이고, 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네,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웹은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웹은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네,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죠.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네, 서버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웹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웹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을 다 처리를 하고, 동기통신이에요. 이 요청을 다 처리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리스폰스, 우리가 리스폰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이게 동기통신이죠. 그래서 동기통신 방식을 취하면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AJAX 할 때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AJAX였었어요. 그렇죠? AJAX는 동기통신이 아니라 비동기통신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요청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른 처리를 막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AJAX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어떤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으로 비동기 통신 상태로 우리가 작업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연결이, 그러니까 이거 AJAX보다 여러분들 좀 더 확장돼서 사용하기, 비동기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게 이제 웹소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보시다시피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폰스 받는 거예요. 이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한번 요청이 들어가서 응답 받고 나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결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내야 이제 서버랑 연결하면서 이렇게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동기통신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보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AJAX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요청을 보내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실시간으로 뭔가를 계속 받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웹에서 채팅 같은 거 할 때, 웹상에서도 왜 고객들하고 요즘에는 채팅할 수 있게 제공되는 그런 이커머스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소셜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뭔가 채팅을 하면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고받는 작업들. 이 주고받는 작업을 하려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쪽에서 웹서버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웹의 구조는 실시간으로 받는 걸 처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클라이언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오는 걸 확인하시려면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무슨 여러분들 우리 set interval 같은 거 여러분들 하셨었잖아요. set interval function. 뭐 예를 들어서 천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여기 앞에다 주시면 이 펑션을 1초마다 한 번씩 호출을 하죠. set interval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이 set interval을 이용해서 뭔가 특정 함수,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함수를 만들어서 뭐 AJAX로 만들든 동기통신으로 만들든 1초에 한 번씩 요청해서 받아온다던가, 네,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요청을 한다는 거는, 네, 뭐, 성능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시 알림, 웹에서 푸시 알림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증권 앱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증권 앱. 자, 우리가
뭐 거래를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변하는 이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만든다던가 금액이 떨어질 때마다 그래프가 떨어지게 만든다든가 뭐 윗꼬리가 달린다든가 밑꼬리가 달린다든가 색깔이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현황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채팅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다 웹소켓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지난 기수에서 지지난 아니 지난 기수가 아니라 한 2, 3년 전에 했던 기수에서 뭐를 만들었었냐면 웹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딜리버리를 우리가 회원을 모집해 놓고 그러니까 배송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배송 회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송 회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배송 회원들이 어떤 서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접속해서 뭔가 이제 사용하는 중이다. 근데 이 배송 업체 직원이라고 볼수 없죠. 일반인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배송을 할수 있게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에 배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시스템에다가 배송을 하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사이트에 접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있겠죠? 이 같은 지역에 사는 고객이 있겠죠? 고객이 여기다가 배송을 등록해요. 배송 등록을 하면 이 배송 등록한 내용이 이 접속해 있는 사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뭐가 뜨냐면 얼럿이 뜨는 거예요. 자, 배송이 요청됐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수락 버튼을 누른 사람한테 정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개발을 했던 건 여기서 이제 A가 수락 버튼을 딱 먼저 눌렀어요. 그럼 A가 수락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고객한테 어떻게 누가 수락했습니다. 수락 정보를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또이 고객도 A 고객이 먼저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B 고객이 등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B 고객이 등록을 해도 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등록된 정보들이 이렇게 전달이 될수 있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A와 여기 지금 배송을 하겠다고 등록한 AB 배송의 ABC 사원들은 사실 A 고객이나 B 고객이 언제 배송을 등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A가 고객 배송 등록을 내가 3시에 할 거야? 4시에 할 거야? 이건 전혀 알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배송이 등록됐는지 여부를 계속 서버로 요청하면서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연결이 이렇게 유지된 상태라면 연결이 유지된 상태라면 이렇게 자 연결 요청할 때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이렇게 유지된 상태라면 자 A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우리가 요청 들어온 걸이 연결돼 있는 고객들한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 TCP 통신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웹상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때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웹소켓입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TCP 통신을,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이 있었고 서버 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서버 소켓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웹소켓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으로 하시든 아니면 일반 뭐 서블릿으로 하시든 자, 이 서버의 웹소켓 서버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쪽이면 웹이잖아요. 클라이언트 쪽이면 웹이고 웹은 여러분들 뭐예요? HTML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 웹소켓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소켓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버 프로그램은 이제 스프링이죠, 스프링. 아이고.
스프링이나 네, 서블릿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웹소켓을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TCP통신처럼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하고 서버 쪽 프로그램하고 다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MQTT를 웹상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MQTT를 웹에서 작업을 하실 때 웹소켓을 이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웹소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버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되냐?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모스키토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스키토는 자체적으로 웹소켓을 지원해 줘요. 웹소켓을 지원하는 브로커예요. 네, 자체적으로 우리 웹소켓을 지원하는 브로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스키토를 활용하시게 되면 서버 쪽 프로그램을 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서버 쪽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MQTT하고 우리가 웹 서버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무슨 말이냐면 네,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라이언트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요청을 딱 해놓으면 아무튼 웹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청을 받는 건 웹서버예요. 자, 웹서버에서 여러분들 모스키토하고 우리가 모스키토 브로커잖아요. 얘가. 네, 모스키토 브로커. 브로커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을 여러분들 웹소켓을 통해서 네, 웹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브로커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웹소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웹소켓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브로커, 모스키토는 자체적으로 MQTT를 프로토콜을 우리가 그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이 이제 모스키토잖아요. 그래서 모스키토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웹소켓을. 그래서 모스키토에서 지원하는 웹소켓을 우리가 설정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요청을 하고 통신을 하고 네, 요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웹소켓 서버를 직접 만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 어려운 방법을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설정 작업을 하시면 돼요. 탐색기를 띄우시고 모스키토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갈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셔서 일단 모스키토가 여러분들 돌고 있으면 네 끄셔야 되겠죠. 컨트롤 C 하셔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lt 딜리트 하셔서 네, 모스키토가 혹시 떠 있는지 네,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종료된 게 아니면 모스키토가 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 아까 지금 제대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스키토가 설치된 폴더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스키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모스키토 컴프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모스키토 컴프 컨피그레이션이죠. 컴프 파일을 우리가 에디트 플러스로 네,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MQTT, 우리가 기존의 MQTT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했고 썼던 내용들이, 네, 내용이 좀 많죠? 맨 밑으로 끌어내릴게요. 중간에 있을까요? 잠시만요. 꽤 내용이 많아요, 그쵸? 여기, 네, 보시면은,
네, 쭉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야,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네. 요렇게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기본 설정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MQTT, 기존에 MQTT 통신을 썼었던 부분에 대한 리스너도 명시를 해줘야 되고, 웹소켓을 위한 리스너도 명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 뒤에다가, 이거 에러 나지 않게, 네, 잘 쓰세요. 리스너. 자, 리스너. 우리 웹소켓 통신은 지금 9001번을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쓰는 게. 9001번 통신을 할 거고, 프로토콜은, 네, 웹소켓이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존 MQTT에 대한 거. 네, 리스너. 포트, 리스너 사용하는, 열어놓고 사용할 포트는 1883이죠. 1883 프로토콜, 네, MQTT. 지금, MQTT를 직접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포트를 지금 두 개를 써야 돼요. 하나는 웹소켓용이고, 하나는 기존 MQTT용. 그래서, 리스너 9001번하고, 프로토콜, 웹소켓, 그 다음에 MQTT는 리스너 1883, 프로토콜은 MQTT다라는 거, 두개 여러분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아이고, 이거 관리자 모드로 열었어야 돼, 맞다. 그러면 얘를 제가 카피를 하고요. 자, 이제 저처럼 여러분들 메시지가 뜨면 얘를 관리자 모드 열어주세요. 얘를 관리자 모드로, 에디트 플러스를 관리자 모드로 열어볼게요. 에디트 플러스를, 에디트 플러스를 관리자 모드로 열어볼게요. 관리자 권한으로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하고, 네, 여기서 컴프를 다시 열고, 네, 밑에다가 카피해서, 네, 집어넣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다시 하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냥 사용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CMD 창에서,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프를 인식하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컴프를 인식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컴프를 인식하고 실행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스키토 컴프가 그 설정 파일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실행할 때 이제 설정을 할 건데, 경로가 프로그램 파일즈 경로가 만약에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 경로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프로그램 파일즈는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우리 프로그램 파일즈로 넘어갈 거예요. 아예 프로그램 잠시만 여기서 CD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밖으로 일단 나와서, 네, 프로그램 파일즈로 일단 들어가서, 네, 여기 모스키토 마리아디비가 먼저 나와. 네, 모스키토 아이고. 네, 모스키토로 일단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스키토 한 다음에 마이너스 C 해서 설정 파일이 우리 SQLite.to 모스키토 컴프 파일이고 옵션 마이너스 V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 이제 오프닝 웹소켓 리슨 소켓 온 포트 9001번 이렇게 해가지고 웹소켓 포트가 오픈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사용할 거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 뭘 쓰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지금 이제 모스키토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웹소켓을 써서 통신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웹소켓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스프링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폼.xml에 웹소켓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이거 가지고 웹소켓 서버용 프로그램을 돌린 다음에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모스키토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 뭐를 쓰면 돼요? 네, 웹소켓 네, 웹소켓 동작할 거니까 웹소켓과 이거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랑 서브스크라이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 하셔야 되겠어요? 파워 라이브러리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 등록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JS잖아요. JS죠? 요거를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내 PC에 놓고 링크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 돼요? 우리 jQuery처럼 CDN 방식으로 등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뭐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HTML. 근데 우리는 이제 HTML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쓸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JSP를 쓸 거니까 JSP에서 이 웹소켓으로 MQTT 브로커와 그다음에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웹소켓 포트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 메시지가 넘어오는 걸 리스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정 파일을 변경하시는 것까지 해놓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환경 설정과 웹소켓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MQTT 사용할 수 있는 파워 라이브러리를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브로커를 연동하셔가지고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